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OSEN 한용섭 기자 우승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두 차례 모두 패배, 준우승으로 끝났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표팀은 19일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에 0-7로 완패했다. 이 선전에서 연장 10회 7대 8 대역전패를 안거품하지 못했다. 결승전에서는 투타 모두 완패 내용이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두 차례 일본전에서 모두 부진했던 투수 김윤동과 세 경기에서 12타수 무안타로 마감한 구자욱의 부진이 도드라졌다. 구자욱은 김하성과 함께 대표팀 중심 타자로 기대를 모았다. 과거 국가대표에서 수차례 명장면을 연출한 선배 이승엽의 양해 아래 배번을 달았다. 그러나 대회 기간 내내 타격 사이클이 좋지 못했다.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 대만전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안타 생산이 없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우익수 등공, 삼진, 중견수 등공, 일루수 땅볼. 안타 하나 때리지 못한 채 대회가 끝나 고개 숙였다. 해설위원으로 나선 김성군 전 감독은 6회 구자욱의 외야 등공을 보고서 지금 타격감은 괜찮아 보인다고 했으나 이미 늦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대표팀 마무리로 낙점받은 김윤동이 투구도 아쉬웠다. 두 경기 1과 3분의 2이닝 3실점, 평균 자책점 16.27로 끝났다. 일본과의 예선전 4-3으로 앞선 9회 세이브 투수로 나섰다. 첫 타자를 3구 3진으로 돌려세운 김윤동은 연속 볼넷으로 흔들렸다. 구심의 석연차는 불판정으로 리듬이 깨진 것으로 보였다. 안타까지 맞아 1-3할루에서 강판됐다. 함덕주가 4-4 동점으로 막으면서 김윤동의 1실점이 기록됐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선동열 감독은 김윤동이 불타고 있다. 의지가 상당하다. 기특한 부분이다라며 기회 있으면 던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 감독은 신선대회이지만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한일전이다. 김윤동이 부진했기 때문에 왜 또